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권 유일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나를 전문가로 만드는 대학 동남보건대학교입니다. 2024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주요 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남보건대학은 보건계열 14개 학과와 사회실무계열 3개 학과, 간호계열 1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 정시모집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입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에 동남보건대학교를 친구로 등록하면 온라인 입학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UA 어플라이 또는 진학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원서 접수만 가능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시모집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전형의 수능 위주 전형 성적 반영 비율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 90%에 비교과 성적인 출결 점수가 10% 반영되며, 무단 결석 일수만 반영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최우수 2개 영역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며, 탐구 영역은 최우수 1개 과목을 반영하며, 직업탐구 영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 영역만 응시했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으며, 영어 영역의 등급은 우리 대학 환산 점수를 적용하여 반영하며, 영역별에 따른 가중치나 가산점은 없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의 학생부 위주 전형 성적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80%에 비교과 성적인 출결 점수가 20% 반영되며, 무단 결석 일수만 반영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은 1, 2학년 중 최우수 2개 학기 전 과목 평균 등급이 반영됩니다. 복수 지원은 일반 전형에서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남보건대학교는 가까운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역과 성균관대역에서 동남보건대학교까지는 약 5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사당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균관대역, 수원역, 사당역, 부천 송내역, 안산 중앙역에서 학교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 및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